이 조대희가 그 귀국 후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오전 내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 누구 만나지 않았냐라고 계속 캐묻자요. 결국은 그날 동선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동선에 보면요.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고 출석하기 전날에도 간호장교 1명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결국 진술을 또 바꾼 건데 이 또 핵심은요. 그 간호장교 3명 중에 1명이 심지어 이 군인이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그날 와 있어서 이 막판에 드러나가지고 아니 여기 왜 와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자요. 본인은 공가 처리를 받고 같이 동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요 간호장교가 청문회장에 와 있다는 걸 잡아낸 게 시사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예, 저희 신한슬 기자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이 간호장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수배해가지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슬비 대위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국회에 있고 이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국회에 있냐고. 예, 왜 국회에 있느냐라고 군인이? 했더니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같이 청문회장에 있는 이슬비 대위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후배가 하루 종일 그 조대위랑 같이 다녔던 여자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는 물어본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예, 기사를 썼고요. 의원들이 그걸 보고 질문을 예, 예. 해서 밝혀졌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시장님. 예. 네. 여기서 저는 핵심은 저거 같아요. 공과 처리를 받았다. 예. 예. 군인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조대위가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을 그 하거나 누군가에 그렇죠. 어렵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때 보통 기자들이 달려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즉시보고에 대처, 즉시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인이 공식적인 임무를 띄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TV로 보면 다 되는데. 예, 실제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슬비 대위는 굉장히 계속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술을 한 다음에 그 진술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이슬비 대위에게 연락하고 그것을 쉬는 시간에 전달한다든가 네네. 뭐 그런 역할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공식적인 임무가 있을 수 있느냐. 군인이 그 자리에 가서. 네. 그 언론 기자단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요. 그 조여옥 대위와 함께 온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 소속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어디 소속이고 왜냐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여옥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여옥 대위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조여옥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야,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여옥 증인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있습니까?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예. 네. 또 12월 21일 또 조여옥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조역 중인 지금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올 이슬비 대위가 올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안 냈는지.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뭐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과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과로 그 저게 왜 공과가 되죠? 네. 자, 그러면 공과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그러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군, 지금은 동기호가 국군수도 통합병원에서도 이슬비 대위가 오늘 조효욱 증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공과냐? 이게 왜 공과를 주는 거예요? 자, 조효욱 조혁 대위, 이슬비 대위에게 오늘 수도 국군통합병원에 병원장께서 이슬비 대위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죠, 그러면? 국군 수도병원은 아니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슬비 대위, 그러면 저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육 대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과 처리를 해줍니까? 제가 조여옥 대위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효욱 대위가 이제 저를 동행해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제가 병원 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공과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슬비 대위. 네. 본인은 사적으로 조효욱 대위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과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효욱 증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과 처리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를 자, 이슬비 대위. 네. 본인은 동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국방부까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국방부 측에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조혜옥 대위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걸로 받고 제가 판단하기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상황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 이슬비 참고인께서 여기 바른대로 서주세요. 자, 장재원 의원, 예, 의사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법령을 봤어요. 군 법령을.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 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조건은 1번 병역범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 검찰 기타 국가에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 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 전국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고통 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슬비.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는 공가라는 부분은 만약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공가를 줬다 그러면은 군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국군 수도 병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요거 분명히 따져 가지고 만약에 저 군인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인 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 병원에서 인사사에게 동행 허가를 받았죠? 아까 동행 허가 제가 받았다. 받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아, 자.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예. 조대위가 저를 같이 국회에 그 들어오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위가 결론은 자 정인. 아, 저 이슬비 참고인. 네. 조대위가 그러니까 이슬비 대위를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같이 올 수 있는 조치를 부대에 요청한 사실이네, 그죠? 저희 부대가 아니고 조여옥 대위가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그죠? 측에서 국회 출입 절차에 그러니까 대한 국방부에 얘기를 하면서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했습니다. 국군 수도 통합병 인사사회에서 인사계가 한마디로 이슬비 지금 참고인을 국회 청문회장에 조혁 증인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자,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네.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사령부의 직함 누구십니까? 자, 조혁 대위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아, 관계없습니다. 적어서 내는 건 안 됩니까? 아, 당연히 해야죠. 자, 이슬비 대위, 그거는 네. 국가기밀사항 아닙니다. 즉각 네. 대답하세요.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에? 천권주 중령님. 선권주? 권주 중령님. 천권주 중령. 네, 천권주 중령. 네네. 조혁대령은 도행이 어디다고 하셨어요? 인사사령부에 이슬비 대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국외 교육장교한테 요청했습니다. 국외 교육장교입니다. 이름은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름을 이쪽에서 밝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원님께 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자, 장경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법을 위반했어요. 공가가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휴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휴가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휴가증 보여주십시오. 휴가증. 간부가 모든 휴가증을 들고서 휴가를 현역 군인은 반드시 휴가 중에 휴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금 군법 위반인 거 아시죠? 좀 이따가 내시고 그다음에 조혁 그 우리 증인은 며칠 날 몇 시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까? 이출 청문회를 위해서 18일 날 17시 35분경에 출석 의사를 윗선에게 보고 언제 했습니까? 출석 의사는 3차 청문회 때 밝혔습니다. 이미 보고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우리 이슬비 증인 혹시 증인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참고인. 휴가 신청 며칠 날 했습니까? 휴가 신청은 저번 달에 했습니다. 며칠 날 했냐고요? 11월 달에 휴가 신청했다고요? 네, 네. 그 전달에 그 관련된 서류를 내 주십시오. 휴가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휴가 신청한 그 서류를 달라고요. 며칠 날 했는지가 나오는 걸로. 네. 예. 그거는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여옥 이슬비 지금 이슬비 참고인이 보니까 계속 앉아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말맞추기 같은데요. 조여옥 증인과 이슬비 참고인의 핸드폰 단말기를 지금 저희한테 좀 달라고 좀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맞추기 하고 있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건 좀 이따 정리해 주시고요. 예, 네, 요 제 발인이 끝나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동생 조민기 씨가 이미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슬비 대위가 동행을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나요? 동행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청문회 전입니다. 아니 날짜를 물어보 청문회 전에 했겠지 지금 청문회 하고 나서 했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충 며칠인지 기억해 보세요. 청문회 전 한 3, 4일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슬비 대위하고 같은 장소에 근무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슬비 대위랑 임관 후에 같은 곳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예, 이영윤 수고했습니다. 저 이슬비 꼭 드리고 싶은 참고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조혁 증인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우리 위원회에게 이렇게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제출하고 며칠 뒤에 받는 것? 아닙니다. 바로 확인만 하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조혁 증인. 네. 꼭 마지막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꼭 증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곳에 함께 나와 있는 제 동기는 저를 걱정해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 동기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타기관에 오고 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자,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제가 국회 출석에 관한 부분은 국외 교육장교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분명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육 증인도 자 핸드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 오후에 자 국회 경호의 경호관에게 좀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조육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대 일하고 소속입니까?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야, 아, 이슬비 대위. 아. 이슬비 대위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혁 증인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있습니까?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예.
또 12월 21일 또 조혁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혁 증인 지금 이슬비 군인이 공식적인 임무를 띄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TV로 보면 다 되는데. 예, 실제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슬비 대위는 굉장히 계속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술을 한 다음에 그 진술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이슬비 대위에게 연락하고 그것을 쉬는 시간에 전달한다든가 네. 뭐 그런 역할. 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공식적인 임무가 있을 수 있느냐. 군인이 그 자리에 가서. 네. 그 언론 기자단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요. 그 조여옥 대위와 함께 온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 소속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어디 소속이고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여옥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여옥 대위랑 오늘 동행하신 분. 이 조 대위가 그 귀국 후에는 가족 이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오전 내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누구 만나지 않았냐라고 계속 캐묻자요. 결국은 그날 동선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동선에 보면요.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고 출석하기 전날에도 간호장교 1명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결국 진술을 또 바꾼 건데 이 또 핵심은요. 그 간호장교 3명 중에 1명이 심지어 이 군인이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그날 와 있어서 이 막판에 드러나가지고 아니 여기 왜 와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자요. 본인은 공가 처리를 받고 같이 동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요 간호장교가 청문회장에 와 있다는 걸 잡아낸 게 시사인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예, 저희 신한슬 기자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이 간호장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수배해가지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슬비 대위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국회에 있고 이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국회에 있냐고. 예, 왜 국회에 있느냐고 군인이? 했더니. 더 이상. 이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이슬비 대위가 올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안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뭐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가로 그 저게 왜 공가가 되죠? 네. 자 그러면 공가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그러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정기후가 국군수도 통합병원에서도 이슬비 대위가 오늘 조여옥 증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공가냐? 이게 왜 공가를 주는 거예요? 자.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같이 청문회장에 있는 이슬비 대위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후배가 하루 종일 그 조대위랑 같이 다녔던 여자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는 물어본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예, 기사를 썼고요. 의원들이 그걸 보고 질문을 예. 해서 밝혀졌군요. 예,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시사님. 예. 네. 여기서 저는 핵심은 저거 같아요. 공과 처리를 받았다. 예. 예. 군인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조대위가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을 그 하거나 누군가에 그렇죠. 어렵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때 보통 기자들이 달려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즉시보고에 대처 즉시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